안녕하세요. 저는 김지은이라고 하고요. 우선 제 작업의 특징은 보시다시피 좀 일단 화려한 색채나 과감한 붓터치를 좀 주력으로 하고 있고, 조금 더 장식적인 요소나 아니면은 이런 그 그림에서 느껴지는 그런 이미지 중심적인 작업을 좀 위주로 하고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부산 출신이어가지고, 그래서 막 그런 뭐 바다나 뭐해 이런 거를 원래부터 엄청 좋아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의 환경적인 부분도 있고, 지금 생각해보면 어릴 때 되게 막 저희 집 옥상에서 진짜 어린 시절에 혼자서 선탠하고 이랬던 게 되게 좋아, 아직까지 기억에 남는 경험 중에 하나고, 그리고 이제 그런 뭐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나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좀 지금에 와서 영감을 얻는 요소들은 사실 저는 취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취향이 하나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뭐 패션, 음악, 뭐 영화, 뭐 이런 것들 안에서도 장르를 가리지 않고 좀 그러니까 다 수집하는 편이어가지고, 그런 취향들을 모아서 혼자 이제 어떤 막 출퇴근길이나 이런 지하철 보면서 사람 구경하면서 저 혼자 거기에 막 혼자 그냥 상상을 더하는 편이거든요. 그런 데서 오는 이제 이 요소들을 가지고 갑자기 문득문득 발현되는 생각들을 이제 좀 노트 해놓고 이제 이것들을 약간 작업으로 이어가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퇴근, 그러니까 출근을 해야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이제 막, 이 작업에만 오롯이 시간을 쏟는 게 그렇게 긴 시간이 될 수가 없어서 최대한 퇴근을 하고 웬만하면 집에 가서든 작업실에 가서든 좀 작업을 많이 하려고 의식적으로라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주말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긴 시간들을 통해서 이제 그때 계속 작업을 이어나가려고 하고 있어서, 진짜 시간을 짬내서 좀 이렇게 많이 하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옆에 있는 이런 작업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어떻게 보면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이미지를 바로 작업을 하기는 하는데, 이제 보통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트를 해놓은 게 그래도 있기는 해서 그런 것들을 조금씩 조금씩 짜깁기를 해서 이제 이거를 다시 간단한 드로잉으로 다시 표현을 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보통 왔다 갔다 하면서 생각나는 이 이미지들을 그 핸드폰 메모장에 바로 스케치를 해놓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다시 이제 바로 캔버스로 옮겨 두고, 뭐 그런 식으로 좀 작업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이제 전공이 의류학과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원래 막 그러니까 많이 접했던 패션 화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등장하는 게 이제 아무래도 모델 중심이어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습작으로 계속 인물을 그리다 보니 일단 저한테 되게 익숙한 소재가 됐고, 작업으로 꾸준히 이어가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나서는 이제 담는 내용들이 제가 원래 평소에 엄청 밝아요. 근데 저도 우울한 순간이 분명히 있으니까 이런 감정들을 작업에 쏟아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 작업에서부터 그런 막 과한 기쁨이나 즐거움이 드러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문구가 사실 이제 우리는 모두 죽어가고 있다라는 의미인데, 어쨌든 이 삶과 죽음이 저는 절대 떨어질 수는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저한테 개인적으로 되게 좀큰 이슈가 있었던 걸 통해서, 아, 언제나 이 죽음이라는 게 항상 옆에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생각을 통해서 좀 작업에도 많이, 그러니까 작업을 이어가야겠다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됐고, 제가 이제 이거를 앞으로도 좀 작업에 좀 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문구를 계속 좀 마음을 새기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거를 딱 전면에 내세우면서 작업을 하지는 않기는 하는데, 항상 마음에 좀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어떤 문구기는 하고.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요소를 가지고 작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좀 최근에 더 많이 했던 게, 제가 작년에 자우림 콘서트를 갔을 때 너무 좋았어요. 너무너무 좋았는데, 그 주제 자체도 뭔가 좀이 삶을 어떻게 더, 삶의 유한함에 대해서 좀막 이야기를 하는 그런 콘서트였었거든요. 죽은 자들의 무도회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왈츠를 추면서 나오는데, 제가 그때 눈물을 진짜 줄줄줄 흘린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때 당시에 자우림이 이런 이야기들을 어쨌든 꺼내놓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거 그림으로도 표현하면 되는 요소기도 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좀 그런 내용에 대해서 담았습니다. 사실 저는 싫어하는 색이 없는 거고 좋아하는 색이 엄청 많아서 그러니까 웬만하면 모든 색을 다 담으려고 하는데 그래도 제 작업의 주조색으로 나타나는 게 주황색, 파란색, 자주색, 뭐 초록색 약간 이런 컬러 톤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이미 너무 다잖아요. 그렇게 하고 어떻게 보면 이 많은 컬러들을 쓰면서 가장 마지막에 보통 나타나는 작업 에서 검은색으로 선을 많이 항상 따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 라인으로 이 색깔들을 한 번에 응축시키는 역할로 라인을 항상 검은색으로 보통 많이 하기는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저도 이 회화에만 있지만 좀더 다양한 문화 콘텐츠랑 같이 뭔가 재밌는 걸할수 있을 것 같아서 사실 결심을 같이 하게 되었겠다고 생각했던 이유고, 이번에 이제 플라넷이랑 같이 하게 된 작업은 이렇게 옆에 보실 수 있겠지만, 얘네들은 근데 사실 원화기는 한데, 엠플라넷에서 올라가는 작업들은 디지털 작업이고, 이 작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원래 항상 응시하는 작업들을 많이 하는데, 그 안에서도 이제 부재로 더 데코러티브라고 달아서, 좀더 그런, 막 이런, 시계나 화병이나 이런 패턴 같은 부분들을 좀더 요소에 넣어서, 이 부분들을 작업에 녹여냈고, 디지털로 변환한 거는 제가 이거 애프터 이펙트를 좀 배워서 그거를 직접 얘를 좀 움직이게끔 만든 작업이에요. 그래서 아마 보시면은 이 원화랑은 또 다른 조금 더 생동감 있는 작업을 느끼실 수 있고, 이 작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당시에 여행을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뭔가 이 파리에 있으면 어떤 느낌일까라는 생각으로 되게 그런 즉흥적으로 드로잉을 했던 작업을 이번에 같이 이제 디지털로 올려서 같이 하게 됐습니다. 매체를 다양하게 쓰는 이유도 제가 변덕이 진짜 심해요. 변덕이 진짜 심한데 그나마 계속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림인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어떤 식으로 내가 정말 죽을 때까지 내가 끝까지 놓지 않고 할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이제 이 매체를 변화시키는 건데 거기에 이제 항상 바탕은 그림이어야 되는 거죠. 저희끼리 그러니까 캐주얼한 아트페어를 한번 했었는데 거기서 제 2016년도 처음 작업들을 우연히 저도 다시 한번 이렇게 복귀하게 된 계기가 있어가지고 보는데 제가 그때는 정말 이 패션 전공을 하면서 얼마 지나지 않은 정말 따끈따끈한 뭔가 그런 그림들인데 거기에 되게 제가 비즈 이런 거로 콜라주를 되게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다시 약간 좀그 당시에 콜라주를 했던 작업들을 좀 다시 끌어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오히려 더 장식적으로 막 자수도 작업에 넣고 싶고 요즘에는 오히려 좀더 패션 러블한 요소들을 작업에 한번 해봐도 더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부정적인 감정이 들더라도 그 자체로도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그게 부정적인 감정이든 뭐 긍정적인 감정이든 정말 그게 구애받지 않고 어느 감정이라도 그 분들에게 뭔가 와닿는 게 있으면은 전 너무 좋을 것 같고 좀 보면서 되게 재밌다 다음 그림이 궁금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원래 포스터를 붙이고 다니는 작업을 되게 했었어요. 그게 일주일마다 다른 작업을 그냥 제가 출력을 해서 거리에 제가 다니는 길목마다 붙이는 작업이었는데 제가 되게 저는 이제 작업을 어떻게 보여줄지 어디에서 보여줄지에 대한 거를 고민을 좀 하는 편이어가지고 그거를 붙이고 다니면서 원하는 사람은 언제든 떼어갈 수 있게 그래서 아무 어떤 정보 없이 근데 실제로 제가 붙이는데 어떤 외국인이 이거를 가지고 가도 되냐고 그때 당시에 물어봐서 물론이지 이러면서 가지고 가라고 했는데 그게 제가 딱 원하던 그 목적에 부합하는 거여서 그게 제일 저한테는 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였고 앞으로도 좀 그걸 저그 작업을 더할수 있으면 그 프로젝트를 좀더 해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제가 이제 제 개인으로 하는 거 말고 팀으로 하는 이제 작업도 있는데 그 작업은 이제 좀 VR 요소를 섞어가지고 꼭 이 작업을 원화보다 또 좀 더 이제 기술력을 접목해서 어떤 식으로 작업이 좀 더 접근성이 용이하게 하는 작업을 조금 계획 중에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기본적으로 페인팅을 언제나 끝까지 할 생각이어서 조금 더 페인팅을 주력으로 하지만 보여주는 방식에 대해서 좀 더 계속 고민하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